그럼 안녕하세요. 마락입니다. 오늘 헬스장에 있는데요. 어메키님이 오시려고 돼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바디를 진행할 거예요. 인바디 진행 후, 그 다음에 3대 측정을 한 후에 제가 이제 어떤 무게로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좀 제가 셋업을 할 수가 있어요. 천천히 이제 헬스장과 네. 이제 쓰냄새를 좀 몸에 배겨야 돼. 제가 일단 먼저 브리핑을 먼저 해드릴게요. 몸무게가 114kg세요. 예. 골격근량도 뭐 BMI 이제 바디매스 인덱스 자체가 수준이 체지방률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골격근량입니다. 원래 자기 몸무게에서 나누기 1을 했을 때 나오는 근육량이 가장 이제 이상적이다 얘기를 많이 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57kg 정도가 나와야 이제 제가 이제 그대로 큰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운동을 안 한 몸이다. 아니가 뭐 일단은 그래요. 기계가 많이 변했나? 체지방률이 36%예요. 네. 난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 진짜 처음 봤어요. 아, 예, 보통 어떻게 나오죠? 저 같은 경우는 체지방률이 거의 한 9에서 10일 정도 나와요. 9에서 10일? 유리잖아요, 그렇죠? 몸에서 36%를 차지한다는 얘기는 자기 몸의 3분의 1이 지방이라는 얘기예요. 남성분들은 한 10분의 2 이하는 나와야 돼. 그러니까 5분의 1이죠, 5분의 1. 5분의 1. 20몇% 정도 나오면 그래도 진짜 운동을 한 그런 몸매라고 보는데 일단은 36%라는 거 진짜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기서 봐야 될 게 바로 기초대사량이에요. 기초대사량이 1988칼로리라는 건 뭐냐면 이 몸이, 이 육중한 몸이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친 공장이 많아, 몸속에서. 저도 지금 1900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 몸에서도 1900칼로리가 필요하다. 트럭인데 승용차랑 배기량이 똑같은 거예요. 아우, 쟤. 아, 잘 안 굴러가지. 그쵸? 쉽지 않죠. 힘들지. 또 네. 오르막길도 힘들 거고. 네. 기초대사량을 2000 이상으로 잡을 겁니다. 2100 정도면 진짜 어려운 두 달은 어렵지만 근데 이제 근육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요. 하고 인바디맨스는 65점인데 바람 많이 바라진 않을게요. 한 70 이상만. 70 이상? 75? 75. 15분 할게요. 네. 지금 체중에서는 러닝을 하기엔 좀 너무 무리고 일단 사이클링을 시작해서 바깥에 이제 천천히 제가 끌고 나와서 컨디셔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왔던 나의 이제부터 재밌는 운동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배꼽에다 내려놓으세요. 자, 편해요. 어깨 편해요? 안 편해요? 어깨가 편한데? 편하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천천히 붙인 상태에서 위로 끌어당겨 보세요. 천천히. 자, 다시 내려볼게요. 다시 천천히 올려보세요.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어때요, 어깨가? 어깨가 좀 아픈데요? 불편하죠, 그쵸? 그러니까 본인 벤치프레스를 여기다 놓으면 어깨 다쳐요. 아. 편안하게, 이렇게. 어깨를 올려보세요. 쭉, 그렇지, 다시 여기. 쭉, 다 돼. 괜찮아, 편하게. 그렇지, 편안하게 올리고. 다시. 오케이, 다시 올려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관절과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를 해야 돼. 네. 뒤에 이렇게 날개뼈가 있어요, 오른쪽. 요 놈이 이렇게 팔을 올려보세요. 여기까지. 그럼 아직까지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조금만 더 10도만 올려보세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얘가. 근데 여기서부터 쭉 올려보세요. 천천히 올려보세요. 날개뼈가 지금 따라 올라가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 뒤로 하면 아픈데 이 날개뼈를 이용해서 하면 덜 아파요. 그냥 벤치프레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개뼈가 이렇게 있잖아. 네. 이걸 완전 뒤로. 후인이라 그래요. 완전 뒤로, 그렇지. 가슴에 이제 앞으로 나오게. 네. 최대한 얘를 벌려놔야 어깨가 뒤로 가기 좋은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만약에 팔이 뒤로 가게 되면 어깨가 다쳐요. 올라가잖아, 그렇지. 네. 근데 가슴 이렇게 앞으로 내밀면서, 그렇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가동 범위를 도와주는 거야. 알겠죠? 다시 누워보세요. 아까처럼 가슴 쭉 내밀고 날개뼈를 딱 뒤로 한 상태. 그렇지.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내렸다가 쭉 올려. 그렇지. 자, 올릴 때 이렇게 날개뼈가 이렇게 따라오진 않아도 돼.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이 팔만 움직이면 돼. 그렇지. 올려봐. 자, 이렇게 들어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빼봐. 다시 빼봐. 이거 움직이지 않고 그냥 팔만 쭉 내밀어. 그렇지. 다시. 더 내려와. 더 내려와야 돼. 너무 올라와서.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 자, 워밍업은 이 정도 됐고, 일어서 어깨 푸세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그 기억나는 무게. 옆에다 20kg, 20kg. 아, 60kg까지? 네. 와, 쎘네. 근데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자, 지금 몸무게를 감안해서 일단은 제가 알아서 진행해 볼게요. 여기서, 자, 컴온. 천천히 내려, 천천히 더, 여기 쪽 아래. 그렇지. 내놓고, 업! 오케이. 팔만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날개뼈 뒤에 지금 이게 걸려 있어야 돼. 걸리게 해보세요. 됐지? 팔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계속 걸리게 해야지. 그치? 다시 내리고, 팔만 쭉. 그렇지, 다시. 팔만 쭉. 오케이. 준비됐어요? 하나, 둘, 셋. 오케이. 힘 딱 주고, 편안하게 내려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더 아래, 오케이. 업! 오케이. 다시, 다시.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다시. 천천히 내려봐. 내려서 편안하게 두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로 해서 올리세요. 올려, 일단 올려. 업! 미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60kg는 하실 수 있어요. 일어나시고. 자, 데드리프트 할 겁니다. 데드리프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저 아래 동전 죽겠다 하는 식으로 무릎 같이 접으면서 해보세요. 그렇지! 이 자세예요! 이 자세야! 네. 이 자세로 봉을 잡을 거예요. 잡으세요. 오케이. 이제 봉 잡으세요. 근데 이제 완전 앉았잖아. 그렇지? 앉았기 때문에 몸에 근육이 수축이 하나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수축을 먼저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 바로 이제 등 상부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건 꽉 잡아야지. 한 늘 꽉 잡고 그렇지. 이쪽으로 살짝 드는 거야. 고개는 고개 들 필요 없게. 그렇지. 자, 업! 올라와! 오케이. 다시 내려보세요. 오케이, 다시. 다시 아까처럼 가까이, 가까이 붙여. 살짝 들고, 업! 하나만 더 해볼 거야. 천천히 내리고, 호흡 뱉고, 올라가면 호흡 치, 뱉어야 돼요. 네. 오케이, 살짝 들고, 자, 업! 오케이, 내려놓으세요. 오늘은 3대 측정이기 때문에 제가 팁은 나중에 운동하면서 천천히 알려드릴 거예요. 어쨌든 예.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계속 올릴 겁니다. 예. 자, 잡았어요? 좋아, 아주 좋아. 그 상태 그냥 업! 이랍니다. 업! 나이스! 내려놓으세요. 굿! 70kg 잡읍시다. 잡아보고, 살짝 든 상태에서. 오케이. 자, 업! 올려! 나이스! 그대로 내려와. 천천히. 아까처럼 동전 줍듯이. 좋습니다. 허리 푸시고, 그래도. 전반적인 밸런스는 좋다는 얘기예요. 오, 나이스. 자, 상체 굿, 굿. 자, 준비됐어요? 네. 자, 업. 세게 올려, 올려. 오케이. 내리세요. 편하게. 굿. 돌리시고. 지금 천천히 원활하면 가까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들린다고 엉덩이에서 드는 순간부터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상체를 계속 세우면서 상체를 올린다고 보면 돼요. 이제는 상체로 올릴 거예요. 상체로. 오케이? 자, 업. 상체 올려서, 상체 올려서, 그렇지. 오케이, 내려놓으세요. 자, 일단은 데드리프트는 90으로 할게요. 왜냐면 더 될 수 있지만 네. 지금 부상당하면 알잖아요. 네. 아, 부상만 아니었어. 200까지 가는 건데. 원활하면 아닐 거예요. 아니지만 제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네. 이제 거의 난이도에 맞는 이제 데드리프트 무게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르쳐 드릴 거는 원래는 3대 측정을 할 때 백스쿼트를 많이 해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로봇 저도 봤어요. 네, 맞아요. 네. 이거 하죠? 네. 우리는 앞으로 할 거예요. 이유는 왠지 알아요? 컨디셔닝의 베이스가 될 수 있는 몸을 만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세울 수 있는 코어와 기립근을 길러주는 데는 이 앞으로 와야 돼요. 팔꿈치를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리시는데 중요한 건 이거 없어도 들 수가 있어요. 어깨로 견착하는 거예요. 네. 손으로 잡아서 올리겠다고 하는 거는 어깨랑 팔꿈치에 이상이 많이 가요. 어깨에 짊어지는 거지만 팔꿈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깨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견착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원래 프론트스쿼트는 이렇게도 자주 해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보세요. 팔꿈치 올려서 올려. 그렇지. 계속 올리세요. 집중. 오케이. 좋아요. 이 자세야. 네. 팔꿈치 좀 더 서로 가까이 붙이려고.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어깨가 엄청 잘 됩니다. 자, 10초만 계시. 9, 호흡해. 8, 7, 6, 5. 팔꿈치 좁혀요. 2, 1.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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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오케이. 좋아요. 유지하고. 팁 좋아. 뒤로 살짝 올게요. 두 발짝 오세요. 팔꿈치 더 늘어, 더 넣어. 그렇지. 이게 운동이에요. 발이 살짝 벌리고, 나처럼 벌리고. 앉았다 일어나는데, 90도로만 앉았다 일어날 거예요. 편하게 앉았다 일어나면. 자, 무릎 굽히면서 다시. 자, 업. 자, 다리 좀 오므릴게요. 다시. 좋아, 좋아. 팔꿈치 쭉 올리고. 자, 앉았다 일어났다가. 상체 계속 세우고. 다시 업. 다시 편하게 앉으세요. 아래 동전 주는 것처럼. 오케이. 다시 업. 본인의 지금 스쿼트의 습관 자체가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된단 말이야. 엉덩이를 잘 못 써서 그래.
이 바가 옆에서 봤을 때 이게 그냥 수직으로 내려오면 돼. 오케이? 그래서 그냥 수직으로 내려오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돼요. 그렇지. 편안하게. 그렇지. 좋아요. 다시 한번. 편하게. 오케이. 두 번 더. 좋아요. 자, 마지막 앉아서 홀딩 할 거예요. 해보세요. 앉아서 홀딩. 팔꿈치 안으로. 그렇지. 좀 더 안으로. 환한 수컷 마냥. 상체 세우고. 자, 일어나세요. 오케이. 자, 컴온. 편안하게. 다시 업. 다시 편하게 내려갈 거야. 편하게. 아까처럼 엉덩이 뒤로 빼면서 천천히. 샥샥. 좋아. 업. 오케이. 편하게 엉덩이 뒤로 빼면서 앉으시면 돼요. 컴온. 좋아. 자세 좋다. 업. 자, 좀만 깊게 앉아보자. 컴온. 업 잡고. 좋아. 업. 오케이. 갑시다. 잘하고 있어요. 네, 지금. 처음에 안 되는 줄 알았죠. 네. 되잖아. 아,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는 여기 막 쪼이. 그치. 좀 더 괜찮아. 업. 나이스. 오케이. 잘하셨어요. 상체 잘 드셨고, 저희가 종합을 해보자면 일단 벤치프레스는 60kg 정도 가능하시고 데드리프트는 90kg였지? 네. 데드리프트는 90kg, 그리고 이제 프론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제가 훈련량을 말씀드릴게요. 네. 자, 어땠어요? 해보니까? 아, 좀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힘들긴 한데, 힘들긴 한데 조금씩 이제 아니까 조금씩 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예. 이번 주 회복 잘 하시고. 예. 먹는 거 이렇게 드시고 제가 숙제 내드리는 부분만 잘 해오시면 됩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맥크님의 다이어트 여정 지금부터가 시작이니까 지켜봐 주시고, 체중 감량도 맞지만, 예, 실질적으로 원맥크님이 운동 이제 능력이, 운동 기능이 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오케이. 하겠습니다. 돼지들의 희망 모임. 오늘 이렇게 티칭 받아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혼자 하면 이제 막막한데 바랑 형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도 좀 가능성이 보인다? 살짝 말씀 봤다?